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한 달 만에 화장도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좀 아, 그런 것 같아요? 쓴 듯한 목사님 오니 왜 안 오시지 근데? 목사님? 네. 밖으로 쳐! 밖으로 쳐! 선덕! 아이고, 선덕, 네. 아유, 준사님, 반갑습니다. 선도요? 아, 선덕. 선덕. 아, 야, 내가 선덕고등학교 나왔거든. 선덕고등학교 나왔어. 반가워요. 나는 선덕인 줄 알고. 아, 선덕고 제가 무서웠어요. 악명 네. 아, 높았죠. 네. 선덕고. 지난번 토크 너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그날 그리워가지고, 네. 그 시대가 너무 그리워서, 제가 이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결혼 보고 알아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아, 네. 모르는구나. 체육복? 체육복? 체육복 아니에요. 체육복은 뭐 다 있으니까. 아, 우리 80년대는 네. 이 결혼 수업도 있었지만, 언제 한순간부터 이거 없어졌더라고. 6시쯤 되면요. 우리 대형쌤 그거 알잖아요. 국회에 대한. 예? 네. 갑자기 애국가 나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그런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거를 조회 아니 조회가 아니라 6시인가 5시인가 예, 항상 왜 울리면서 네. 사이렌 비슷하게 울리면서 음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멈춰야 돼. 다 섰어 이렇게 길 가다가 네. 섰어. 그 들리는 말로 움직이면 잡아간다 그랬어. 아 진짜요? 아우 진짜. 진짜 잡아가요? 진압? 아 모르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진짜 이러고 아... 했어. 어. 차도요? 아 차? 차도 그랬나? 차도 섰나요? 차는 안 아, 차는 운전하면서 이랬어.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그 국민 체조가 있어. 국민 체조 시작. 따라 따라 들어봤어? 네, 저희도 했었어요. 하셨어? 초등학교 때. 오, 그래요? 지금 그 국민 체조를 생각해서 한번 해보니까요. 네. 아, 이 운동이 돼요. 아, 땀 나죠. 땀 나. 네. 가끔 일하다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온갖 동작이 다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옷도 그냥 사복 입고. 강세형은 이제 자율화 됐을 예. 때. 예. 그 머리도 예. 자율화 됐을 텐데, 예. 갑자기 그 교련 선생님이 가더니 그 뒤에 있는 애를 딱 쳐서, 야! 너희들이 막 때리는 거야, 막. 이 자식이. 항상 뒤에 섰었어. 예. 야, 이 자식아, 너 왜 파마 했어? 파마. 예. 두 발 자율화 됐더니 파마 누가 알았어? 오, 진짜요? 예. 막 때리는 거예요. 아. 그때 애가 친구 봤던 애가, 예. 저 선생님, 저 곱슬인데요. 빨리 얘기하지, 자식아.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진짜 엄했어. 그 혹시 이랜드라고 알아? 이랜드? 네네 이랜드. 이랜드 회사. 이랜드 회사가 그때 대박이나. 왜냐면 작은 그 옷 회사였는데 갑자기 자유라고 되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찾았던 옷이 뭐냐면 이랜드야. 이랜드 옷이 가격이 싸고 이뻤어요. 예, 예. 고 이랜드보다 약간 패셔너블하게 조금 더 비싼 브랜드가 브렌타노라고 있었어요. 아 맞아. 그 전까지는 나이키 신발을 신은 적이 없었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복을 교회에서 하나를 풀거든. 주일날. 아 차려입고. 그러니 그쵸. 그 당시에 완전히 백바지. 쫙. 특히 이 여학생들. 아 맞아. 그냥 쫙 붙는 스키니 백바지를 그냥 그 청바지를 그렇게 입고 나이키를 신고 맞아요. 그때 나의 소원은 나이키 사는 거였어. 저 한 매 쳐가지고 네. 그 이후로 맨날 신발 사죠. 나중에 또 돈 생기면 그때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 다음에 프로 월드컵 근데 그 전까지는 기차표 신발 신었다니까. 돈이 조금 이제 애매한 친구들은 나이키 요거를 살짝 바꾼 짝퉁 브랜드 소위 말해서 전설의 펠가수스 이렇게 된 거에 날개 하나 더 달렸어.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어. 찬양에도 그 주찬양 그 이름처럼 기도원스타일 찬양에서 발라드하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서정적인 찬양이 나왔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부류의 기독교 문화가 생겨. 나는 그렇게 보거든. 대학을 가다 보니까 대학에서 선교단이라는 거를 동아리. 동아리. 선교 저기, 동아리지. 그렇죠. 거기 가입하면서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친교,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문화와는 또 다른 그 젊은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데가 선교단이고 CCC. 그렇죠. 예, 네, 이런 단체였거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CCC가 CCC죠. 그 당시 80년대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네. 또 CCC와 연결돼서 또 자그마한 또 선교단이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이야. 예수전도단, IVF, 네. IVF, YFC인가 뭐.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대학교 선교 동아리들이 네. 그 당시에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드럼 못 치겠어. 아유. 어, 진짜. 드럼 처음 치는 교회에서 초빙돼서 가서, 네. 저 순교. 아, 오빠. 나중에 진짜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 어디? 그 뭐 교회에서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이런 게 허용이 안 됐거든. 소위 말해서 마귀의 악기였죠. 마귀의 악기. 아 진짜야. 지금 이해가 돼?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악기를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드럼을 쳐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제가 그 당시에 동대문에 있는 무슨 교회였는데요. 네. 한 100년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네. 근데 그 지휘자님이 뮤지컬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 살아계신 주. 그 알렐루야 그. 네. 되게 좋잖아요. 네. 주차장 이 집이 뮤지컬 알렐루야예요. 아 그래요? 예. 대형 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주님, 예. 나의 참된 소망. 그게 이제 알렐루야라는 칸타타. 아 칸타타, 칸타타. 그게 이제 그 빌 게이더라는 이제 미국의 게이더 패밀리가 네. 그 음악을 만든 거예요. 아. How sweet to hold. Our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and the joy that he gives.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we can face uncertain days. I don't care what the CNN headlines say tomorrow. We can face uncertain days. Sing it. Because 당시에는 CD가 없었으니까 네. 테이프나 이제 LP판이었는데 미국은 노래가 들어있는 테이프와 함께 교회에서 그걸 쓰라고 반주만 팔았었어요. 야, 대단하네. 예, 그리고 일반 음반들도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저작권도 안 받고. 저작권이 이미 테이프 판매료 안에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와, 대단하네. 저작권 개념이 그 당시에는 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차량 그 선교단이 그야말로 테이프를 구한 거예요. 아. 그니까. 그 주차량 알지? 사랑하신 네, 주.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근데 완전 풀오케스트라의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오케스트라 반주를 미국에서 갖고 들어와서 그 테이프를 스튜디오에서 틀고 노래를 녹음한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그게 허용이 내려질지 안 되죠. 왜 남의 음악이니까. 그렇죠. 절대로 그걸 입힐 수도 없고 네. 저작권료를 꽤 지불을 하든지. 주찬양이 그러면 살아계신 주의 찬양 보급에 어떤 일목을 다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 이 집도 1집과 함께 엄청 히트 쳤죠. 거기다가 이제 그 주차장 분들의 나레이션들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한마디씩 간증 얘기를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죠. 그렇죠. 주차장에. 미국하고 다르게 네. 사이사이 넣고 노래는 그 반주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크신 창조의 주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저를 초청한 그 역사 깊은 그 동대문 교회에서요 네. 지휘자가 알렐루야를 하고 싶은데 연습을 시켰는데 신디하고 네. 드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알렐루야 드럼이 있으니까 네. 어 당연히 뭐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지휘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혹시라도 순교할 수 있으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욕 나오더라도 네.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라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그 성가대와 함께 그 주에 알렐루야를 했어요. 아 그래요? 했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드럼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좀, 네. 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오직 박수만 허용됐어. 박수도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아, 그랬나요? 네,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아, 굉장히 고지시겠구나. 거룩. 오직 거룩. 오직 그런 문화에서 대학교를 와서 대학 서클, CCC, 그거는 굉장히 파격이었거든. 지금 그 교회에서 드럼 치고 오지 않아? 치죠. 치지? 뭐랑 뭐. 그게 그 대학교에 있는 그 성교단 문화가 바꾸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CCC와 더불어서 예수전도단. 그때는 예수전도단이 작았죠. 작았죠. 각 대학별로 그야말로 소규모의 자그만. 예, 자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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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단 채웠죠. 근데 그 선교단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내 생각에는 일단은 거기 가면 또 연애를 할 수 있거든. 그 당시에는 그 연애라는 걸 허용이 잘 안 됐거든. 대학에 가게 되면 그런 모임이 약간 자유로웠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막 드럼도 배우고 또 사람들 알아가면서 또 물론 신앙은 기본이지. CCC 같으면은 되게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많았어요.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단체이긴 한데요. CCC의 특징이 뭐였냐면 금식기도. 아. 그래서 한번 모임을 해서 모이면 한 몇천 명? 구국을 위한 금식기도 집회.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안 했거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만 했고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네, 있지만 사실 많이는 없거든. 네네. 근데 CCC나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죠. 며칠을 막 금식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열정적으로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같이 수련회를 일주일을 하면서 기도회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불러줬던 찬양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배웠던 노래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고 하니까 주일학교에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 문화가 다시 싹 바뀌기 시작을 해. 항상 교회에서 이 선배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방황하지 않게 잘 이끌려고 선배님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그랬거든. 저도 재수를 하니까 방황을 하죠.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게 뭔데요? 했더니 나무면 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세군회관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그게 80년도. 제가 85년도 말. 근데 제가 그때 기타를 쳤었으니까 저를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키려고. 아 그래요? 거기에? 기타를 치니까 네가 노래를 많이 배워서 찬양을 교회에 보급해라. 이런 전략적인 그걸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 소위 말해서 교제하는 찬양. 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랄랄라 할렐루야. 그거를 랄랄라 할렐루야. 와. 앉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익숙하잖아요. 네.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교제합시다 그러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는데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이러면서 두 사람씩 랄랄라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사람이 이런 데가 다 있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저 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어떤 분이 카메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막 찍어. 근데 자꾸 내 옆에 와서 자꾸 날 찍어. 저 처음 봤는데 알고 봤더니 빛과 소금에서 예전에 되게 크리스천 잡지로 유명했던 잡지가 있거든요. 그 취재를 나왔고. 두란노 서울 예수전도단 탐방기 취재를 그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하는 그 모임 모습에. 탐방기의 기자와 함께 카메라 기자 같이 왔는데 거기에 찍히셨구나. 저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선택 됐네. 그 다음 달에 이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어이없이 지금 저는 웃은 건데 찬양하는 이의 기쁨을 보라. 딱 찍힌 거예요. 예, 네, 딱 찍힌 거야. 그 대형 선생님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생 때 대학을 가면서 이런 또 선교단을 알게 됐고 거기서 이런 교제 문화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해 뜨는 데부터야. 그 해 뜨는 데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보편화시키고 보급화시키는데 이런 선교단이 한몫을 했거든. 그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화가 조금 더 유연해지기 시작했고 선교단에 갖고 있었던 그 찬양 문화와 그런 영성이 교회랑은 충돌되지 않게 대학부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이거 해야 하네. 해뜨는데 그 목사님 한번 시키는 분 없어? 목사님은 시키세요. 시키지. 네, 막. 네. 근데 이게 싫거든. 이게 싫어. 근데 하다 보면요 중독이 돼. 그런 교제 찬양들이 예, 선교단을 통해서 또 보급이 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역할을 했지.